역황소서 최지원 역적 황소에게 보내는 경문 광명 2년 7월 8일 광명 2년 7월 8일에 제도 도통검교 태위모 제도 도통검교 태위모는 고황소 황소에게 고하노니 부수정 수상왈도 무릇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닦는 것을 도라하고 임의 재변왈권 위험한 때를 당하여 변통하는 것을 권이라 한다. 지자 성지어 순시 지혜 있는 이는 시기에 순응하는 데서 성공하고 우자 폐지어 영리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스르는 데서 패하는 법이다. 연측 수 백년 계명 그러한 즉 비록 백년의 수명에 생사난기 죽고 사는 것은 기약하기 어려우나 이 만사 주심 모든 일은 마음으로써 십이 가변 그 옳고 그른 것을 이루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금아 이왕 사즉유 정모전 이제 내가 왕사로서 말하면 정벌함은 있으나 싸우지는 않고 군정 즉 선의 후주 군정은 먼저 은혜를 베풀고 베어 죽이는 것은 뒤로 한다. 장기 극복 상경 장차 상경을 수복하고 고차 부진 대신 진실로 큰 믿음을 펴려고 함에 경승 가유 공경스럽게 가유를 받들어 용집 간모 간사한 배를 처부수려고 한다. 자여 소시함행 또 너는 본래 먼 시골 구석의 백성으로 취위 경적 갑자기 억센 도적이 되어 우인 승세 우연히 시세를 타고 첩감 난상 문득 감히 떳떳한 기강을 어지럽게 하며 수내 포장 화심 절롱 신기 드디어 불측한 마음을 가지고 신기를 노리며 침능 성골 성골을 침범하고 예독 궁위 궁궐을 더럽혔으니 기당 죄극 도천 이미 죄는 하늘에 넘칠 만큼 지극하였으니 필견패 심도지 반드시 여지 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희 당후 이강 애달프다. 당후 시대로부터 내려오면서 노호 불빈 노와 호 따위가 복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무량무례지도 양심 없고 무례한 무리와 불의불충지배 충에 없는 것들이란 이조 소작하대이무 바로 너희들의 하는 지신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느냐? 원측 유유요 왕돈 기유 진실 멀리는 유유와 왕돈이 진 나라를 엿보았고 근측 유록산주차 폐조한가 가까이는 녹산과 주자가 황가를 시끄럽게 하였다. 피익의 혹수학 강병 그들은 모두 손에 막강한 병권을 쥐었고 혹신 거중임 질타 측 뇌분 전주 또한 몸이 중요한 지위에 있어서 호령만 떨어지면 우레와 번개가 치닫듯 요란하였고 현호 측 무색연은 시끄럽게 떠들면 안개와 연기가 자욱하듯 하였지만 연휴 잠령간도 잠깐 동안 못된 짓을 하다가 종섬주류 필경에는 그 시조차 섬멸을 당하였다. 일륜활전 햇빛이 널리 비침해 기종요분 어찌 요망한 기운을 마음대로 펴리어 천망고현 하늘 그물이 높게 달려 필제 흉족 반드시 흉적을 베일진대 황여출차 여염지말 하물며 너는 여염집에서 내치고 기어 롱무지간 이 분겁 위양모 농료 사이에서 일어나 분겁으로 좋은 배 삼고 이 살상 위근무 살상으로 근무 삼으니 유대건 가이탁달 큰 죄는 탁발할 수 있을 것이여 무소선 가이속신 소선으로 은신할 수 없느니라 불유천하지인 개사현육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역지중지 귀이의 음주 문득 또한 땅 속의 귀신도 벌써 남몰래 배기로 의논하였다 종육하기 유혼 비록 기세를 빌어 혼을 놀게 하나 조합 망신 탈백 일찍이 선을 망치고 넋을 빼앗으리라 범위인사 막약자지
무릇 인사를 함에 스스로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오 불망언. 내 망언하지 않는다. 여수신청. 너는 자세히 듣거라. 비자 아국가 덕심함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더러운 것을 용납하는 덕이 깊고 결점을 따지지 않는 은중기하 수이 절모. 은혜가 지중하게도 잘못을 버려두고 너에게 병권을 주고 기이 방진 또 지방을 맡겼거늘 이 유자회 진독 오히려 짐새와 같은 독심을 품고 불렴효성 올빼미와 같은 흉악한 소리를 거두지 아니하여 동측설인 움직이면 사람을 물어뜯고 하는 짓이 행유패주 행동이 개가 주인을 짓는 격으로 내치신 부현화 필경에는 천자의 덕화를 배반하고 병전잠이 궁궐을 침략하여 공후 즉 분찬 위도 공후들은 험한 길로 달아나게 되어 경필 즉 순유원지 먼 지방으로 행차하시게 되었다. 불능 조비 덕이 그런데도 너는 일찌감치 덕이에 돌아올 줄 모르고 단 양완융 다만 흉악한 짓만 늘어가니 사측 성상 어여유 사죄지은 이야말로 천자께서는 너에게 죄를 용서해 준 은혜가 있고 여측 국유 고은지죄 너는 국가의 은혜를 저버리니 죄가 있을 뿐이니 필당 사망 무일 반드시 머지않아 죽고 말 것인데 하불외구 어천 어찌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황주정 비발문지단 하물며 주나라 소튼 물어볼 것이 아니여 한궁 기투 안지소 한나라 궁궐은 어찌 내가 머무를 곳이랴 불지 이에 종욕해위 너의 생각은 끝내 어찌하려는 것이냐 여 불청호 너는 늦지 못하였느냐 도덕경운 도덕경에 이르기를 표풍 부종 조취우 불종일 회오리 바람은 하루아침을 가지 못하고 소낙비는 온종을 갈 수 없다 고 하였으니 천지상 불능구 하늘의 조화도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하거든 황어인호 하물며 사람의 하는 일이랴 우 불청호 또 듣지 못하였느냐 춘추전왈 춘추전에 이르기를 천지 가조 불선 하늘이 아직 나쁜 자를 놓아두는 것은 비조지야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후 기흉악 이강지벌 그 죄악이 짓기를 기다려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금여 장관 입보 지금 너는 간사함을 감추고 흉악함을 숨겨서 악적 화 영위 이 자한 미이 불복 죄악이 쌓이고 앙화가 가득하였음에도 위험한 것을 편안히 여기고 미혹되어 돌이킬 줄 모르니 소위 연소 막상 이른바 제비가 막 위에다 집을 짓고 만자건비 막이 불타오르는데도 제멋대로 날아드는 것과 같고 어희 정중 물고기가 솥 속에서 너울거리지만 즉 간초라나 집비 바로 삶아지는 꼴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웅약 규합 제군 우리는 뛰어난 군략으로 여러 군사를 규합하여 맹장 운비 용맹스런 장수는 구름처럼 날아들고 용사 우집 날랜 군사들은 비 쏟아지듯 모여들어 고정 대패 높이 휘날리는 깃발은 위장 초세 지풍 초세의 바람을 에워싸고 전함 루선 총총이 들어찬 함선은 색단 오강지랑 오강의 물결을 막아 끊었다. 도태 위에 어파적 진나라 도태위처럼 적을 쳐부수는데 날리고 양사공 엄가 칭신 수나라 양소처럼 엄숙함이 신이라 불릴 만하여 방조 파류 널리 팔방을 돌아보고 횡행만리 거침없이 만리를 횡행할 수 있으니 기위광장 열화 마치 치열한 불꽃을 놓아 설피홍모 기러기 털을 태우고 하수 고거 태산 앞기 조란 태산을 높이 들어 새알을 짓누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즉일 금신 어절 수백 영사 금신이 계절을 맡았고
수백이 우리 군사를 환영하는 이때. 상풍초 숙살지휘. 가을 바람은 숙살하는 위엄을 도와주고. 실로 척 혼번지기. 새벽 이슬은 혼잡한 기운을 씻어주니. 파도 기식. 파도는 이미 쉬고. 도로 즉통. 도로는 바로 통하였다. 당 해람 어 석두. 석두성에 뱃줄을 놓으니. 손권 후전. 손권이 후군이 되었고. 절악범 어 현수 두의 전구. 현산에 도칠 내리니 두예가 앞잡이가 되었다. 수복 경도. 앞으로 서울을 수복하기는. 극기 순삭. 늦어도 한 달이면 되겠지만. 단 2호생 5살 상제 시민.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늘에 깊으신 덕화여. 굴법 신은 대조 영전. 법을 늦추고 은혜를 펴려는 것은 국가의 좋은 제도이다. 토 관적자 불의 사분. 국가의 도적을 토벌하는 데는 사적인 원한을 생각지 아니해야 하고 유미도자 고체 직원. 어두운 길에 헤매는 이를 깨우쳐 주는 데서 바른 말이라야 하는 법이다. 비오 절간지 사해이도 현지급. 그러므로 나의 한 장 글을 날려서 너의 급한 사정을 풀어주려는 바이니. 여기 무성 교주. 너는 미련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조학견기. 일찍이 기회를 보아. 선자위모. 자신의 선후책을 세우고 과이능계. 과거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라. 야권 분모 열토. 만일 땅을 떼어받아 개국승가. 나라를 맡고 가업을 계승하여서 면신수지 횡분. 몸과 머리가 두 동강이 되는 화를 면하고 득공명지 탕립. 뛰어난 공명을 얻기 원한다면 무취신 어면우. 몹쓸 도당들의 말을 믿지 말고 가전형 어이손. 오직 후손에게 영화를 유전해 줄 것만을 유의하라. 차비 아녀자 소지. 이는 아녀자의 알은 체할 바가 아니여. 실내 대장부지사. 실로 대장부의 할 일이니만큼 조수상보. 그 가부를 속히 회보할 것이여. 무용견해. 쓸데없는 의심을 두지 말라. 암영대황천. 나는 명령은 하늘을 우러러 받았고 신자 백수. 믿음은 맑은 물을 두어 맹세하였기에 필수 언발향응. 한 번 말이 떨어지면 반드시 메아리처럼 응할 것임에 불가은다 원심. 은혜가 더 많을 것이요 원망이 짙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호객 광주 소견. 만일 미쳐서 날뛰는 도당들의 견제되어 감면 미호. 취한 잠을 깨지 못하고 유장 거철. 마치 당나귀 수레바퀴를 한거 하듯이 고욕수주. 어리석은 고집만 부리다가는 즉 내 비움납표지 사일위 박멸. 곰을 치고 표범을 잡는 우리 군사가 한 번 휘둘러 처부숨으로써 오합치장지중. 가마귀 때처럼 질서 없고 솔개같이 날뛰던 무리가 사산분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며 신위 재부지고 너의 몸뚱이는 도끼날의 기름이 되고 골짝 윤거지 분처와 비육. 뼈다귀는 술의 밑에 가루가 될 것이며 처자는 잡혀 죽고 종족 견주 권속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상당 연복지시. 옛날 동탁처럼 배를 불태울 그 때가 되어서는 필공 서재 불급. 사슴처럼 배꼽을 물어뜯는 후회가 있을지라도 시기는 이미 늦을 것이니. 이수 작양 진퇴 분별부장.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참작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라. 여기 반이 멸망. 배반하다가 멸망하기보다 갈 약순이 영귀. 어찌 귀순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단 소망자. 다만 너의 소망은 필능치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니. 면심 장사지 교육. 장부의 할 일을 택하여 립기 표변. 표범처럼 변하기를 기할 것이여. 무집 우부지려. 못난 이의 소견을 고집하여
자수호에 여우처럼 의심만 품지 말라. 모고. 모는 고한다.